사실 지금 이렇게 5G 관련해서 주가가 오늘 이제 오르는데,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5G 관련해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새빨간 투자 시간을 통해서 MTN 방송을 통해서도 5G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런 것들이 왜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. 결국에는 그걸로 우리가 그 재료를 선점해야 하는 거거든요. 그 재료들을 선점을 했을 때 이게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수익이 커지는 거죠, 사실. 그거를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.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,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주식시장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항상 뭔가 좀더 빠르게, 뭔가를 좀더 빠르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져야지만, 그래야지만 수익이 크게 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, 그에 따라서 남들은 또다시 주가를 사주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꿈꾸는 자만이 주식으로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5G 정리한 것도 언제 올라왔냐? 보세요, 여러분. 이 보세요. 이 언젠지. 5G 관련해가지고, 보세요. 1월 4일, 1월 4일. 1월 4일입니다. 이미 이때 5G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다 해놓는 거예요. 미리 보는 2019년 핵심 테마 5G. 2019년 1월 4일 날. 누구보다 미리 준비를 한다니.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지만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, 사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, 기업에 대한 주가로 이어지는 겁니다.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, 사실. 근데 항상 보면 지금 당장 오늘도 보면 주가가 5G가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돼서 이 5G를 고르거든요, 사실. 아, 뭘 지금 보고 이걸 사야 되냐, 이걸 사야 되냐 막 선택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을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이미 수익의 20%는 날라간 거지. 나머지 보유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, 우리가 항상 보면 주식을 할때 뭐라고 합니까? 아, 매수는 쉬운데, 매도가 어려워요, 이래요. 매도가 어려워요, 이렇게. 그럼 왜 이거 어려운지 아세요?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. 매수를 잘하잖아요. 매수를 잘하면 매도가 쉽습니다. 이거는 본인이 잘못 샀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그때는 못 느낍니다. 왜? 사고 난 다음에 곧장 반등 나오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.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?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를 반복합니다.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매수를 잘해요. 매수를 잘합니다. 그러면 매도를 할때 수익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. 1%를 먹고 팔 건지. 아니면 10%를 먹고 팔 건지, 50%를 먹고 팔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, 내가 매수를 잘못해버리면, 손해보고 팔 건지, 마이너스 10%에 팔 건지, 1%에 팔 건지, 아니면 수수료만 먹고 팔 건지,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.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,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. 아유, 내 지금 팔려고 하니까 수수료도 안 나오는데, 아, 내 지금 팔려고 하니까, 아이씨, 들고 있는 거 3개월 들고 있었는데, 1% 먹고 팔 수는 없는데, 이렇게 하고 있어. 이거 왜냐? 매수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. 매도를 그건 못하는 게 아니고, 원론적인 부분은 매수를 잘못하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.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면 처음, 우리가 주식을 할때 처음이 뭡니까? 바로 매수예요, 매수. 그럼 이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오늘 5G 올라간다.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다 잡아가지고 이 종목군들을 샀다. 응? 내일 한방더 하겠지. 쉽게 안 꺼질 것 같은데. 빠지면 어떡하려? 빠질 거에 대한 대비 자체에 대한 경우의 수가 없다는 얘기.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. 주식을 어제도 얘기했죠. 주식을 할 때는 구체화한 계획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하라고. 전문가는 사업 파트너입니다. 거래처예요. 그냥 여러분들이
이런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자세한 계획이 있을수록 수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오늘 이 봉들의 양봉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들어간다.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재료들을 좀더 선점을 해서, 아, 지금 어차피 5G 정식 서비스가 개통됐기 때문에 이 업계의 분위기가 꺼지진 않을 것이다. 계속적인 이슈가 생길 것이다. 정부 정책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. 생각을 했다면 오늘의 이 가격보다 그 전날의 가격이 훨씬 더 좋았고 그 전전날의 가격이 훨씬 더 좋아요. 그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시세가 꼭 들어오고 나면 갑작스럽게 종목이 좋아 보이고 차트가 좋아 보인다.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게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 기업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. 그에 따른 괴리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왜 환율이라는 부분을 지금 또다시 얘기를 하느냐. 지금 당장에 환율에 따른 반도체나 5G나 아니면 자동차나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어요. 많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. 근데 결국에는 원화 약세 기조로 지금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추세가 점점 바뀌어 나갈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트도 다시 한번 더 좋아 보이겠지. 차트가 다 좋아 보이고 난 다음에 사면 늦어버려. 미리 차트가 좋아 보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재료를 선점을 해서 보유를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 우리가 주식을 하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돼요. 수익을 보기 위해서 쫓아가는 매매. 돈을 벌기 위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. 지키려는 투자를 해야 돼요. 돈을 지키다 보면 계좌가 불어납니다. 그런데 우리는 항상 수익을 보기 위해 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요. 오히려 손해가 나죠. 지키려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. 내이 주식시장에 내가 투자한 이 1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? 이 5천만 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? 그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. 항상 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내가 지금 이렇게 뽑아내는 이 자리에서 과연 내 돈이 5천만 원이라면 여기서 지금 5천만 원 몰빵할 수 있을까? 조금 떨리죠?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. 그러면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. 잘못된 판단이라면. 내가 풀 베팅을 했을 때도 살수 있는 자리를 들어가줘야 됩니다. 그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주식은 기대감이 오르는 게 주식이거든요. 그러나 그 기대감이 충족되기 전에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캐치해서 미리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